두 사람하고 옮기니까 대화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탁 말이 같이 탁 튀면은 말이 좀 격하게 막말이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막말 나오면 두 사람 삐져가 밥도 안 해주고 이러고 며칠 고생하다가 두 사람은 미안하다 그럼 왜 미안할 짓을 왜 했냐 내가 그 주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이게 주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 한 이런 모습을 딱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이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행동을 정말 싫어했는데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좀 맞는지 하고 그리고 싫어하면 왜 닿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의 이 혈이 내려온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요걸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는다.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는데 유산을 받는 게 뭐냐 이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혈통을 유산을 받는 거예요. 혈통. 혈통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고집도 있고 그 사람의 아주 그 저 안 풀린 이 모순도 있고 이런 걸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좋은 점도 있고 이걸 좀 더 유산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유산 받는다니까 잘 몰라가지고 집을 남기 좋냐 돈을 좋냐 뭐 이런 거를 자꾸 갖다 대는데 이거는 아주 낮은 데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단 딱 올라가서 유산 이러면 우리가 혈통으로 내려온 이 질량을 무엇을 받았느냐 요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유산에 대한 거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내가 받은 것은 유산이 아니고 이 사회에 있는 이 사회의 에너지를 우리 집안에 준 거를 내가 받은 것이고 진짜 유산은 우리 집안에 풀지 못했던 숙제도 받고 그래 이 잘 풀어갖고 내한테 전달된 것도 받고 이렇게 갖고 이의 인생을 내가 또 풀어나가야 되는 게 그게 유산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품이 아주 그 강직하고 대꼬쟁이 같은 유산 또 내가 받은 거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나는 그래도 조심하고 노력을 하다가 언제 가갖고 딱히 어떤 선을 못 놓고 맨날 바박 부딪히는 거. 부딪히면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가가 없이 그냥 뭔가 막 혼선이 막 부딪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 아, 또 내가 미안하다 해야지 이래. 또 순한 사람이니까. 이때는 부딪힐 때는 안 풀리는 게 왜 안 풀리고 부딪히냐? 우리 이 지금 조상님이 와가 있는 겁니다. 내하고 너하고 하면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 푸는 게 없이 풀 수가 있는데 신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들은 단순하니까 뭔가 탁 받치면 이 멘붕이 와요. 그래갖고 이걸 우기게 되고 이것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혼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당들한테 친일 때 말이죠. 친일 때 가만 무당이 자꾸 이야기 시부리다가 빗밤 머리끄덩이 잡습니다. 잡으면 그만 이제 영혼이 못 빠져나가요. 그냥 뭐라고 이렇게 하면 술 빠져나가 볼까봐 좋게 해주는 거죠. 해갖고만 내 인연이기 어딨노 딱 잡아볼만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왜? 지가 잡힌 거예요. 단순하니까 나는 이 사람 머리를 잡았는데 사람 안에 있었거든 지가. 그렇게 딱 잡으니까 지가 잡힌 거라 이게 쥐기 뿔라 이렇게 안 죽을란다고 또 다 죽은 게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막 확 그냥 막 짜물이 여가 쥐어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귀신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하듯이 우리한테 이제 조상님들이 집착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붙어 있을 때는 덜 싸우는데 어느 주기적으로 언젠가는 또 싸우는 거죠. 요때는 거의 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자꾸 붙어 있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라고 이러고 내가 한마디 탁 추근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붙어갖고 또 같이 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애 먹는 수가 많아요. 그래 자꾸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어쩝니다 하니까 무당한테 가야 되거든요. 가니까 너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러고 또 일 하나 띠먹으려고 그러고 이래가 또 당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기운이 크다 이 말이죠. 근데 모르니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이게 요걸 이제 찾았잖아요. 명상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영적으로 것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이고 느끼고 하거든요. 하니까 아 알았다. 아이고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이런 데 익하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또 이제 물러앉거든요.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 영혼들을 이제부터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다른 분들도 지금 이걸 듣고 이래 공부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꺼내갖고 질문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지금 똑같은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무서워도 하지 말고 우리 영혼들이 우리한테 왕래하는 것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3, 4차원은 동시에 있으니까 항상 왕래할 수 있습니다. 왕래할 수 있는 조건이 돼갖고 있는 환경에서는 왕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모르니까 그냥 헤매고 있으니까 같이 섞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는다.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내 조상은 내가 다스려서 앞으로 내 옆에 사람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런 데 걸고 내가 조금 성이 나면 이 조상도 같이 성을 내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내야 된다. 그럼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